지금 주도주는 주도주군이라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리오프닝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요, 리오프닝하고 그다음 원자재 관련주 있죠. 이 두 개예요, 사실은. 인프라 투자 들어갈 때 최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강입니다. 네. 리오프닝도 결국에 우리가 해외행이 현실화되면 주도주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아, 지금 이제 3분기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지금 많이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이제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혹은 이제 리오프닝주 이게 이제 최선호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 뭐냐면 3분기 실적보다 사람들은요 내년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3분기 좋다고 해도요 내년 전망까지 같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안 좋으면 주가는 잘 안 가요. 근데 내년 전망도 좋다? 그럼 주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랑 다르게 내년 전체 전망도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좀 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항공주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주가가 좋았는데 이 기업들은요 완전 정반대죠. 올해 3분기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미미한 거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다음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대한항공은 항공화물로 돈을 버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강하냐 내년. 내년이 이제 누가 봐도 지금 내년은 무조건 좋다. 이 인식이 딱 작용을 자리를 매김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3분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내년이 꺾여서 그렇지 3분기만 보면은 되게 좋은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하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정유업종. 정유업종 요새 주가도 되게 좋죠. 유가가 막 인상하고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솔직히 정유주를 1년으로 예측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으니까 반영을 해버려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유업종이 생각보다 최근에 좀 좋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그 이 한국가스공사도 그렇지만 LX 인터내셔널 그 상사 업종 있죠 이쪽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뭔가 가지고 탄광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들 석탄 같은 거 있고 광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당연히 실적 좋고 요새 막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의외로요 의류 회사들 그 의류 OEM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실적만 놓고 봤어요. 근데 의류 OEM도 내년에 좋아지니까 지금 미리 반영해서 주가 괜찮아요. 근데 이 완제품 만드는 그 브랜드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도 생각보다 8월, 9월 매출이 괜찮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우리는 아, 저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예상 왜죠? 백화점도 그래요. 백화점도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좋고 근데 철강주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3분기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4분기하고 내년은 몰라요 지금. 그것도 뭐 몇 달 전서부터 피크아웃이 네, 논란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원래는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폭락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3분기도 더 좋대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다시 또 빠져요. 왜냐? 3분기의 끝이다. 이게 자꾸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무슨 뭐 좋으면 좋다고 해서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인데 저는 근데 철강주를 왜 좋게 보냐면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철강주 PER 5배밖에 안 돼요. 싸고 배당 많이 주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투자가 잘 안 됐어요. 노동력도 부족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되고 미국이 재정정책에 돈을 확보를 하면 뭐를 할지 무조건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동안 소비를 많이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맞췄지만 투자 분명히 할 겁니다.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노후화된 인프라가 많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경기 무조건 부양시켜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연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설비 투자 들어갈 가능성이. 뭐 건설 뭐 건설로 할지 뭐 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인프라 투자 들어갈 때 최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강입니다. 예. 그러면 그 수요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감산은 하고. 그러니까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뭐 논란들은 많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만약에 철강업종을 만약에 들고 계신데 안 좋게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갖고 계시면 아 그럼 팔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제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생각을 하면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더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도 여기 8.15에도 많은 그 산업 애널리스트 오시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동의하면은 기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하면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정치가 좀 꺾이는 업종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LCD 쪽이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당연히 요새 추정치가 꺾입니다 그거랑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좀 실적 추정치가 다운됐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주가도 빠지고 뭐 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나와서 좀 그렇죠. 좀 피해를 볼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주가 빠졌는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실적 추정치가 조금은 이번 주에 좀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실적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건 한국전력. 왜냐하면 이제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발전 단가는 올라가는데 요금을 올리긴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네,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일단 실적 추정치가 다운됐는데 근데 여기서도 생각하실 건 이 실적 추정치가 이미 하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지 그럼 주가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돌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또 올라가니까 연속성 여부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물렸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물렸는데 이때 오히려 주식을 좀 교체하는 거, 리밸런싱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내 것만 빠진 게 아니라 좋은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빠졌으니까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2차 전지 소재주 뭐 거의 한 1년 6개월간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또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요새 최근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이런 오르고 있는 것으로 갈아타야 되냐 아니면 아직 못 움직이고 있는 정말 가치주로 가야 되냐. 하여튼 많이 헷갈려 해요. 네.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뭔가 교체를 하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시장이 단기간에. 이럴 때는 리밸런싱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권유를 해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상담할 때. 요즘 이제 방송 때문에 그렇지만. 아, 본전 생각 때문에. 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A라는 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시장이 망가지면서 얘도 한 20% 빠지고. 근데 얘는 손실이 좀 큰 편인데 얘도 거기서 한 10에서 뭐 이미 빠졌으니까 덜 빠진다고 해도 한 10% 빠졌다고 치면 둘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교체하라고 해도요. 못 합니다, 잘. 개인 투자자 심리가요. 일단 제일 큰 게 본전 심리가 제일 커요. 근데 그거를 바꾸긴 솔직히 콉 쉽지 않아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근데 경험 많은 분들은 쉽게 바꿔주세요. 네, 바꾸긴 하니까. 그래서 굳이 억지로 안 되는 거를 아,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먼저 고민을 하세요. 내가 주식 비중이 100%고 이번에 다 맞았고 주가도 많이 빠져있다. 다 손실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세 하락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은 내려야 돼요. 예. 아니, 그 틀릴 수는 있지만 근데 대세 상승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단지 이제 주변에서 막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지수 이제 더 폭락한다. 뭐 공포심 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렇지. 더 팔고 싶죠. 그래서 팔게 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본인 생각이 대세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지수 올라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증시가 얼마 전에 3개월 7월 달부터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헝다 리스크도 있었고 규제 리스크. 그렇지. 뭐 플랫폼 기업들 맞아요. 규제. 그게 사실은 규제. 홍콩 증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10월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먼저 반영을 하니까
더 이상 악재가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뭐가 좋아진 건 아닌데 주가가 벌써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고 조금 이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홍콩처럼 다시 회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계속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주식을 지금 요즘 같은 장은 팔 고민만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마시고 대세 상승장의 조정이라고 믿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 리밸런싱도 못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나중에 올라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3,200 넘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한 저점 대비해서 또 10%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3,100에서 200 나오거든요. 차라리 내가 진짜 고민된다. 거기서 파시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현금을 하고 싶으면 이런 마인드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요새 이제 급 나가면 현금의 중요성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현금을 그 주변에 이렇게 주식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요. 거의 다 100%예요. 그렇죠. 왜냐면 시장이 2주 전과 2주 네. 후 갑자기 돌변해 버려 가지고 네. 그리고 이런 그 하시는 얘기 이런 장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항상 100%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주도주를 잘 갖고 계세요. 예,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 왜 100%인데 알면서도 안 파세요? 그럼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막 그냥 지수 빠진다고 팔아요? 예. 차라리 다른 시드머니 있으면 더 이거를 빼가지고 더 투자한다 이런 마인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위험을 좀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이요 내가 위험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그냥 현금이 사실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장과 상관없이 100% 가져가는 거 그거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도 항상 100%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뉴스나 주변에서 보면은 항상 이게 급락종 오면은 항상 현금은 20%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40%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교과서예요,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매매 잘못했구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 본인 스스로가 이런 급락장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진짜 다 팔고 떠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난 도저히 이건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주식 100%가 안 맞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항상 20에서 30% 항상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급락할 때 이렇게 좀 더 태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B는 C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잣대를 들이미지 마시고 정답이라는 각자 성향에 맞게 100%가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3,200이나 그 정도 갔을 때 나중에라도 줄이시든가 아니면 난 자신 있다. 리밸런싱. 그러면 더 좋은 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좋은 거 쳐내고 더 좋은 걸로 아예 교체해서 좀 몰아가서 나중에 시장 왜냐하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지수 오르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일단 한번 고민은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주도주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도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일까? 이게 또 되게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분야가 주도주 그 주도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도주는 주도주군이라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리오프닝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요, 리오프닝하고 그다음 원자재 관련주 있죠. 이 두 개예요, 사실은. 이 두 개밖에 없고 제일 셌던 업종이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흔들렸고 요 정도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 2차 전지는 사실 내년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도 나쁠 게 없어요. 계속 성장 산업이니까.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빠지곤 있는데 성장성이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주도주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말고도 내년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성전자 물론 안 좋은데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죠? 비메모리. 비메모리. 내가 비메모리 밸류체인에 물려 있어요. 지금 요새 많이 빠졌어요.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지금 주도주 아니죠. 근데 내년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이 되고 아이오닉 5 잘 팔리고 현대차 지금 정의선 회장이 잘하는 것 같고 모빌리티 하잖아요. 2023년에 로보택시 출시할 거래요. 아이오닉 5.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러면 지금 주도주가 아니어도요.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사면 돼요, 사실은. 버티는 거죠. 내년에 대한 그림을 보고. 예. 근데 이제 리오프닝하고 원자재가 지금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볼 때 지금 주도주니까 아, 이제 지금 당장은 자동차도 주도주가 아니고 유통도 아니고 반도체 아니니까 이거 팔아서 이쪽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좋죠. 근데 이게 내년에 막상 여행이 현실화되면 계속 좋을 거냐 이거죠. 그치, 그때부터 이제 실적을 요구하겠지.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안 좋아졌다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부터 대표적으로 PC 업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가전 업체들 있죠. 이 회사들이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왜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전 제품 사고 가구 사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도 결국에 우리가 해외여행이 현실화되면 주도주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 좋아요. 당분간 대안 주도 없고 리오프닝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계속 모멘텀을 받으니까. 근데 끝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원자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치. 이거에 동의하면 갈아타야 돼요. 내년에도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다. 근데 전 세계 정부가 이걸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업이나 경제 자체가 어려워질 텐데. 어려워지니까 중국도 아마 개입을 할 거고 분명히 중국에서도 아마 비축된 석탄 같은 거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핵협상을 지금 뭐 아직은 좀 중단된 상태지만 이란과 뭐 미국의 어떤 이제 핵협상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런 이슈도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의 셰일오일 그 회사들 있잖아요. 셰일가스. 이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못했어요. 유가 올라가면요. 가동률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에서도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오펙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증산 좀 해라. 유가 80달러 넘어갔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반대급부로 압력이 들어가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주도주의 연속성은 저는 좀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갈아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보다는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지금 주도주가 아니어도 좀 끝까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쨌든 그 특히 주린이 분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불안해서 네. 막 다시 본전만 찾으면 난 주식 그만둘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뭐 지금 밤잠 못 자는 분들도 있을 거란 네, 말이지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제가 뭐 얘기한다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만의 판단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요. 내가 삼성전자를 끝까지 내년 하반기 좋아지고 파운드리 좋아지고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뭐 지분 매각 때문에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펀더멘털 자체를 내년으로 초점 맞추고 좋게 보면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금이 있으면 더 사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든 거니까. 예. 근데 반대로 내가 아, 삼성전자 진짜 모르겠다. 내년에 좋아지는 거 맞아? 불확실하다. 더 빠질 것 같다. 6만 원 초반까지. 그게 틀리고 막걸 떠나서요. 그런 확신이 드시면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다른 걸로 교체해도 돼요, 사실. 무조건 가져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지금은 꼭 하나만 가지고 기업별로 적용을 해서요. 꼭 취사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2030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 가격은 또 엄청 올랐다고요. 그러게, 또 5만 원. 어느새. 예.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곡소리 났어요. 4만 불 때 무너지기도 하고. 아, 벌써 또 지금 최근에는 이제는 또 신고가 안 해 막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시면 주식 투자 시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2030년 월급을 벌고 뭐 300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200 버시는 분.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연봉,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9년도 기준으로요, 평균 급여, 그 연봉이요, 3,700 정도 된대요. 전체 근로자. 예. 그러면 1년에 3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0을 받으면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생활비 쓰고 남을 텐데, 옛날에는 고민 없어요. 왜냐? 그 남은 돈을 저축하면 돼요. 저축해서 은행 이자 받고 나중에 좀 집 사면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예, 불가능하죠. 예. 근데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을 저축한다고 쳐볼게요. 이 2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매달 저축은 물론 큰돈 돼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에 동의를 하시면 뭐라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부동산, 주식, 뭐 인정 안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 뭐 아니면 명품, 미술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바꾼 사람들 중에 성공한 분들 많잖아요. 월급보다 훨씬 그렇죠.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나오는 게 부동산은 임대소득을 주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 내가 만약에 임대 사업자면 임대소득을 주지만 주식은 뭘 주죠? 배당. 시세 차익도 있지만 배당 줘요. 적어도 배당이 5% 이상인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어렵고 뭐 부실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기업이나 좋은 기업이고 배당 잘 주고 검증된 회사들 진짜 꾸준하게 내가 그런 기업 투자해서 물렸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적어도 저는 그냥 은행 예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데 갖고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5년, 10년 저는 투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수 급락 때문에 다들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자산으로 바꿔 가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계속 해보시면 저는 결국엔 좀 좋은 결과 도출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리 대표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네. 시장은 그 변동성, 사람들이 그 이 변동성을 네,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을 통해서 예, 이 시세가 형성된다는 거 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